오늘 메뉴는 자색 고구마 양념 치킨 떡볶이예요. 아, 이 치킨만 이렇게 먹었을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밥을 또 먹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치킨 먹는 날은 이게 떡볶이를 끓는 물에 삶아서 말랑말랑해진 것을 유자 양념 소스를 묻히고 또 자색 고구마도 돌려깎기 해서 예쁘게 깎아서 같이 곁들여서 이 치킨하고 떡볶이하고 이 자색 고구마를 갖다 같이 먹음으로 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또 양념 유자 소스에서 들어있는 모든 비타민 C라든지 또 같이 곁들여서 샐러드를 봄동 샐러드를 이렇게 먹음으로써 완벽한 식사가 되겠죠. 우리 온 가족이 아주 배불리 풍성하게 먹고 영양 밸런스도 좋고 건강에 좋고 시중에서 파는 치킨하고는 격이 다른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기가 나요. 여기다가 이제 소스에다가는 그 굴소스하고 간장 조금 넣고 마늘 생강 넣고 유자 액기스를 넣고 유자도 또 생육 유자도 좀 썰어 넣고 여러 가지 녹말 전분 튀기고 남은 종물도 약간 갖다가 그 농도를 맞추게 해서 같이 만들었어요. 아주 풍미 있고 격조 높은 또 영양 밸런스가 맞은 치킨 하나만 먹으면 좀 퍽퍽하죠. 근데 이렇게 같이 탄수화물과 토마토랑 곁들여서 먹었을 때 너무 영양가도 좋고 파프리카 봄동 샐러드에다 같이 유자 샐러드에 먹으면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가 될 것 같네요.